안녕하세요, 콜레나입니다. 올리브영 투톤 제품 1탄에서 찍었었던 그때 그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때 1탄에서 했었던 메이크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랑 조금 다른 점이 제가 조명이 생겨가지고 그때보다 화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그때랑 화장하는 방법은 완전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쌍꺼풀이 없고 속쌍꺼풀이 아주 연하게 조금 거의 그냥 코뿔이라고 볼 만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하는 스타일이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화장하는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감고 왔어요. 건조하다. 빨리 발라줘야겠어. 막 씻고 와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빨리 스킨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스킨팩을 맨날 하진 않는데 오늘처럼 좀 많이 건조한 날에는 이렇게 스킨팩을 올려놔줍니다. 확실히 거울에다가 조명을 잘 보내니까 영상을 찍을 때 진짜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화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보이고, 대신 좀 아쉬운 점이 이 조명이 노란빛이어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기가 조금 힘들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 영상 색감이 가끔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쉬워요. 좀 더 밝은 하얀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머리를 딱 감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거 수건머리를 써주고 그다음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왕뽕 헤어롤을 해주는 편인데요. 요거를 해주고 나서 메이크업을 다 한 다음에 하면 머리가 좀 많이 말라있거든요. 그때 이제 두피 위주로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제 피부도 건성 타입인데 여기 T존은 약간 유분이 돌고 나머지는 건성 아니면 중성이거든요. 지금은 겨울이었었어가지고 건성인데, 이 더레 파이블랑드 토너가 건성한테는 약간 좀 건조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무조건 부스터로 많이 발라준 다음에 앰플, 그다음 크림까지 바르면 전혀 건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히알루론산을 잘 채워줘서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그다음 바를 거는 이건데, 요거는 요번에 제가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아, 저 유튜브 구독자가 좀 늘면서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유튜브 분들이 맨날 선물이라고 했던 게 진짜 그게 선물이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냄새가 되게 좋다. 아무튼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제 친한 친구가 요거를 되게 잘 써서 여행 갈 때 이걸 가져왔었는데 친구가 이걸 엄청 극찬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어 하니까 살짝 밝아지면서 활색이 좋아진다 했나? 피부에 활력같이 약간 맑아진다고 했어요. 투명한 피부처럼. 피부결 정리도 조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 궁금했었었는데, 제 친구 말로는 자기 어성초보다 이게 더 좋았다고 해서, 아, 나한테 어성초가 진짜 인생템인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좋다고 하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마침 선물 받아가지고 이번에 써보게 돼서 되게 좋아요. 오늘 처음 쓰는 건데 피부 짱 좋아 보인다. 반짝반짝해. 다 써볼 때쯤이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더 잘 알겠죠? 그때 다 써보고 좋으면은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발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용감은 되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쫀쫀한 느낌? 그리고 냄새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피부 되게 반짝반짝 장난 아닌데 쫀쫀한 느낌? 오늘도 역시 크림은 리얼베리어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크림이 진짜 많은데, 어머나. 사회적 거리두기. 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저도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가고 싶은데 헬스장 가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사람들도 막 엄청 많고 땀 같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공원에서 조깅 같은 걸 하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천에 가서 러닝을 하는 편이에요. 마스크 쓰고 러닝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면역력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생각보다 저녁쯤 한 10시, 11시? 이쯤에 거기 천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트위더가 가끔 자전거 타는 분들 한두 명 이렇게 만나고, 가끔 저처럼 좀 뛰는 사람들도 한두 명 이렇게 만나긴 하는데 진짜 거의 없고 다들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쫀쫀! 그래, 피부가 이렇게 쫀쫀쫀쫀해야 메이크업도 잘 먹고
마음에 드는 것만. 오늘은 선크림을 무엇을 쓸까요? 오늘은 약간 살짝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안아해지는 선크림이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써야겠다. 오늘 쓸 선크림은 이 제품입니다. 로베킨의 아쿠아 스팅 UV 프로텍터. 이거는 화학적 유기자처인데 하얘지지가 않아서 잘 쓰는 제품이긴 한데 얘는 조금 되게 촉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약간 매트한 화장품 바를 때 너무 매트하지 말라고 베이스로 발라주는 선크림입니다. 제가 요번에 화해에서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됐는데 선크림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선크림을 다양하게 써보긴 했는데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건 선쿠션 쪽이라서, 그리고 파운데이션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톤업 전용 선크림을 되게 많이 미는 편이라서 선쿠션 위주로 많이 추천을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근데 확실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눈썹 정리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눈썹이 좀 이렇게 조금씩 또 났어요. 이거 오늘 좀 뽑아줘야겠다. 오케이,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제가 커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쿠션이 이거거든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쿠션. 이거랑 이거랑 잘 어울리는 퍼프가 실은 글로우 퍼프가 진짜 잘 맞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있는 퍼프보다 이 글로우 퍼프로 하면은 매끈매끈하게 표현되면서 살짝 광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루의 조합인데 되게 잘 어울려요.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너무 지금 밝게 나왔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페탈 컬러고요. 이 페탈 컬러는 저는 핑크 베이스랑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핑크 베이스가 아니라 옐로우 베이스에다가 톤도 저보다 조금 더 환하게 해주는 거라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이거를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반쪽만 좀 하얘진 것 같은데? 이 쿠션이 커버가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공 끼임이 거의 없어요. 모공을 되게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제품이라서 프라이머 없이 바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잘 발라줍니다. 원래 저는 그리고 프라이머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전에 프라이머를 잘 사용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모공도 엄청 넓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걸 사용하고 나서 오히려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클렌징을 잘 해줬는데도 그게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프라이머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눈썹 부분이 되게 잘 지워지기 때문에 눈썹 부분에 화장하기 전에 무조건 파우더나 팩트로 여기를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이 제품으로 할게요. 이렇게 퍼프로 그냥 두드려서 사용을 해줍니다. 파우더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파우더보다는 팩트가 조금 더 몽글몽글한 느낌을 잘 내줘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톡톡톡 기름만 잡아준다 생각하면서 그날 사용을 했었던 제품들을 이제 다 꺼내놨고요. 일단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확실히 지금 눈썹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냥 원하는 만큼 꼬리를 빼줘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밑부분만 빼주고 꼬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눈썹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양이 완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쪽으로 빗다 보면 이렇게 결이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결이 살아난 상태에서 이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여기 결들을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제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서 고정을 시켰다가 살짝 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을 살짝 지워주고 더 그려주고 수정을 해주면 돼요. 요새 섀도우를 잘 안 쓰고 이 아이라이너들로만 이제 눈화장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릴리바이레드에서 로즈골드 컬러를 이용해서 섀도우를 한 것처럼 만들어줄게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냥 음영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생눈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그냥 조금 더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조금 그려주는 편이고요. 여기 왼쪽도 이렇게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음영을 좀 더 줘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안 채우고 살짝 요만큼 떨어뜨려서 여기부터 색을 채워줘요. 여기는 빼고 요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여기까지 애교살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그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이 정도까지만 색깔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살짝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요거를 이제 눈 앞머리랑 여기 눈 윗부분을 마치 내가 쌍꺼풀이 있는 거 마냥 해줄 거예요. 여기 앞머리 먼저. 여기 이렇게 아까 그려준 데까지 이렇게 블렌딩을 다시 또 손으로 살살 해주면 끝!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 딱 이런 느낌으로만? 저는 쌍꺼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돼요. 이 전체를 바르면 여기 윗부분에 다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해줍니다. 안 한 거랑 한 거. 눈이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눈이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여기까지 있어 보이게 해주는 거죠. 저는 여기를 안 채워요. 여기를 채우면 눈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서 여기를 빈 공간으로 냅둬줍니다. 여기서 살짝만 지금 그냥 딱 일직선으로 들어갔잖아요. 일직선인 거를 조금 더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그렸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게 해줄 거예요. 아까 음영할 때 썼던 로즈골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음영을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 그날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샤인골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있는 거 마냥 이 부분을 쭉 한번 따라서 그려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조금 더 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줄게요.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눈 두덩이까지 안 가고 딱 눈을 떴을 때 이 정도까지 봐주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화사해지고 뭔가 조금 더 맑아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여기 눈 애교살에도 조금 더 음영을 줬었는데 그거는 예전에 샀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아예 다 빠졌거든요? 이것도 빠져서 클리어런스로 샀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손앤박의 애교살 펜슬 듀오예요. 이 윗부분을 이용을 해서 안에서도 살짝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올리브영 추천템 2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키스미 뷰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찝어줄게요. 이렇게 찝어줬어요. 그 다음 마스카라는 키스미 어드밴스드 필름 볼륨 앤 컬을 이용해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이브로우 조금 더 수정을 아이브로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줬고요. 이제 볼터치를 해줄게요. 블러셔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올리브영에 있던 블러셔 중에서 제일 만족을 했었던 블러셔가 난 요거는 롬앤 블러셔거든요. 롬앤 블러셔가 확실히 입자가 되게 얇아가지고 블러셔를 했는데 블러처리한 것처럼 된 편이에요. 요번에 이거 새로 나왔잖아요. 뽀용뽀용한 블러셔라고. 아무튼 스트로베리 밀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줄게요. 눈 밑에 이렇게 광대 부분까지 눈 밑부터 이렇게 자주 발라주거든요. 눈 밑부터 해서 여기 광대까지. 이게 엄청 파스텔기가 강한 거라서 거의 그냥 블러셔의 베이스로 사용할 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사용하는 컬러는 크리니크의 베이비 마블 팝을 이용을 해서 약간 더 포인트를 줍니다. 이 정도 위치에다가 그 노즈 쉐딩은 캔메이크 제품을 쓸 건데 요거는 엄청 이게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전에 사놨었었는데 그냥 무난무난하니 그냥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부분 눈썹뼈까지 조금 더 블렌딩 해주고 하는 걸로 콧볼 코가
생겼어요. 들어있는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이 막 펄이 많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하얘지는 하이라이터라서 이 눈썹뼈 부분에다가 하는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을 잘 사용하는 컬러가 아이밈의 아이멀티스퀘어 컬러를 되게 잘 사용하는 게 이게 붉은기가 많이 없고 노란기가 좀 많이 도는 편이라서 이거를 되게 애정합니다. 떨어지면 사고 깨지면 사고 몇 개째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부터 V라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럼 남은 걸로는 여기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제 얼굴 면적이 되게 넓어서 여기 쉐딩을 꼭꼭꼭꼭 해주는 편이에요. 하면은 좀 광대, 옆광대가 많이 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아니라 위에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남은 걸로는 이런 데를 조금 해줘요. 이렇게 약간 지금 조명이 더 생겨서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진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진하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입술만 남았네요. 제가 이번에 이거 처음에 신청을 한 건데 됐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무튼 됐는데 이거가 스틸라에서 2020 스프링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새 그 촉촉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립이 되게 트렌드잖아요. 그런 거에 맞게 스틸라에서도 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출시일이 3월 27일이 공식 출시일이었었는데 롭스나 시코르 그다음 아리따움에서는 4월 둘째 주 이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롬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홀리카홀리카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긴 한데 스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색이 엄청 쨍하고 그다음에 고광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더 반짝반짝거리고 광택감이 더 절절절절 흐르는 느낌? 딱 발랐을 때 쫀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푸시아 핑크의 홀스파워라는 컬러입니다. 눈보랏빛 블러셔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컬러가 선명하고 밀착력이 강한 편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라벤더 컬러에 블러셔를 했을 때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제 컬러톤은 겨울 쿨톤이고요. 클리어 타입이에요. 겨울 쿨톤 라이트 또는 비비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푸시아 핑크 컬러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컬러는 쿨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실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은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요. 헤어를 뺐는데 일단 머리를 좀 다 말리고 올게요. 이렇게 입었던 옷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앞머리를 넘기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아이라인이 진해 보이고 대비 효과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올리브영 투덤탱 1탄에서 했었던 메이크업을 다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봐요. 그때랑 비슷하게 보이려고 조명 세팅을 이렇게 했더니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비슷한데? 아, 조명을 안 하는 게 나으려나? 모르겠다. 좀 더 정확한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로 왔어요. 저희 집에서 화장실이 제일 밝고 색깔이 제일 정확해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왔고요. 볼 색깔은 딱 요 정도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